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랄까, 네. 견제 심리 이런 것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고, 네. 보면 세월호가 촉발시켰잖아. 네. 두 번째는 이번 선거는 정당 선거라기보다는 인무 선거 쪽으로 많이 갔어요. 아. 좀 검증된 사람, 네. 정도를 걷는 사람,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쪽으로 많이 갔어요. 우리 박승희 후보가 선해본 것은 저 중간에 그렇죠. 그렇죠. 마치 세월호 선장이 배발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. 이것은 자기 설 자리에 서 있어야지 네가 개인 욕심 가지고 나오느냐. 이런 기류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오히려 플러스가 된 것이지. 인물선거 쪽으로 많이 흘렀어요. 그리고 과거는 번호로 갔잖아. 번호로. 1번하고 쪼라고 1번. 네. 이거 그렇지 않아요. 다 골라 찍었어요. 그건. 그러니까 희한해.